더운 여름에 연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컴퓨터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숙제를 내는가 하는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래 한글이 없는 학생, 인터넷이 안 되는 학생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물론 그 학생에 맞는 숙제를 제가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그림 사전이 안 되는 학생들 대신에 그림 만화 사전을 그려서 올려놓아라 합니다. 그러면 만화 사전을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서 내면 집에 스캐너가 있는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스캔해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이것도 수업에 쓰도록 합니다.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를 시키면은 교실에서 그냥 40인치 모니터로 수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뜻밖에도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